여러분, 만두는 미셸 만두가 짱이에요. 군만두 역시 미셸 군만두. 아, 난 카페인 없는 게 좋은데. 여러분, 오늘 사온 거 한 프레임에 다 잡히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제가 코스코 하울을 하면 이렇게 다 이 거실 쪽에다가 키친에서 정리를 다 해놓고 그러고서는 찍는데, 하나씩 하울을 하는데 이번 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다 옮겨서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럴 여력도 없고 피곤해. 그래서 오늘 하울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할게. 두 달 반 만에 코스코를 갔더니 살림살이, 세간살이 이런 게 너무 다 완전 똑 떨어져가지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드디어 오늘 다녀왔어요. 아,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자, 그럼 하나씩 뭘 득템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휴지 세일이었어요. 세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치킨 브라트는 제 인스타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뭐 요리하다가 틈나면 치킨 스톡을 조금 넣으세요 하는 그런 문구가 항상 있어요. 그때 쓰는 치킨 스톡은 이거예요. 어떤 거 쓰냐고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코스코 거를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드디어 오피셜리 컨펌을 합니다. 요 제품이에요. 이게 코스코에서 잠깐 빠졌었어요. 한 몇 주 잠깐 빠졌다가 저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의 자잘한 원망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왠지 다시 또 뭐 들여놨던지 아니면 무슨 뭐 생산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몇 주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 몇 달간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 올가닉 치킨 브라스인데 솔트가 없기 때문에 요리할 때 아주 편해요. 이거는 제가 굳이 서양 요리뿐 아니라 한식에도 정말 많이 써요. 하다못해 칼국수 할 때도 육수 내기 귀찮으면은 물 대신에 이걸 넣는데 암시렁 너무 맛있고, 막 서양 요리 특유의 그런 무슨 뭐 샐러리 맛 무슨 뭐 이런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식에 참 잘 어울려요. 짬뽕에도 넣고요. 제가 순두부찌개 뭐 국물이랑 국물에는 어지간하면 다 이거를 넣어도 맛있게 잘 요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감자. 감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자 사왔고, 오렌지. 오렌지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카라카라 오렌지를 참 좋아해요. 이게 신맛도 적고, 그다음에 오렌지 그 특유의 그 달큰한 상큼한 맛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렌지는 가능한 한 이 카라카라 오렌지를 꼭 사려고 합니다. 이 콤부차 오늘 갔을 때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먹던 그 맛과는 다르게 새로운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망고, 와일드베리 진저, 그리고 진저 레몬, 이렇게 세 가지 맛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까 좀 전에 클립에서도 보셨듯이 카페인이 들어가, 무슨 뭐 내추럴 카페인 해가지고 그런 맛이 맨 처음에 있길래 그거밖에 없나 했는데, 다른 섹션에 갔더니 이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기뻐서 두 박스 쟁여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밀가루예요. 저는 밀가루 살 때도 그냥 조그만한 거 안 사고 10kg짜리 한 포대를 삽니다. 빵이며 디저트를 자주 굽고 하다 보니까는 밀가루는 이렇게 역시 코스코에서 한 포대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평소에 밀가루를 쓰세요 할 때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저트든 뭘 하든 할 때, 특히 디저트를 만들 때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밀가루 얼만큼 넣으세요 하면은, 밀가루는 항상 요 all purpose flour예요. all purpose flour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중력분이죠. 중력분을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정말 특별하게 강력분이나 아니면 박력분 있죠. 강력분은 빵 만들 때 많이 쓰고, 박력분은 케이크나 좀 마들렌 요런 거 디저트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그런 밀가루를 쓸 때는 제가 꼭 거기에 표시를 해놓거든요. 강력분을 쓰세요라든지 박력분을 쓰세요라든지.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밀가루를 쓰세요 할 때는 항상 중력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빔. 요거 세일했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 위에 카드에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스레인지 청소할 때 저는 항상 요걸로 해요. 여러 가지 온갖
세제나 세제는 다 써봤는데 주방의 기름때, 찌든때를 청소할 때는 이거만큼 가격 대비 편하고 그리고 잘 효과가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는데 다행히 운 좋게 오늘 갔을 때 이거 세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칩. 이 사과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가 코스코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 칸지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게 달콤하긴 달콤하면서 약간 그런 후지 사과 같은 그런 식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단단해요. 과육이라 그러나 아주 과육이 좀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달콤한데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새콤함이 가미된 달콤함? 그래가지고 이게 참 맛있어요. 저는 사과는 항상 칸지 사과를 삽니다. 그 다음은 빵, 바게트 빵은 제가 전에 코스코 하울에서도 이 바게트 빵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어요. 그거 카드 지금 위에 올라가고 밑에 본문 디스크립션 박스에도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걸 보시면 제가 이 바게트 빵을 사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코스코를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게트 빵은 한번 가면 이렇게 두 팩을 네 개씩 사옵니다. 양파도 요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때는 마이안 스윗 어니언인가 그랬었는데 오늘 갔을 때는 마이안 스윗 어니언은 없지만 티얼리스 앤 스윗이라고 써있죠. 그래가지고 마이안 스윗 어니언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맵지 않고 달콤함이 좀 더 가미된 그런 양파여가지고 요거 사왔어요. 그리고 핫초콜릿 이런 거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핫초콜릿은 무슨 뭐 린트나 아니면 무슨 뭐 깔라바 초콜릿 같은 초콜릿으로 좀 유명한 그런 브랜드의 핫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근데 네슬레 초콜릿이어가지고 나름의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인그리디언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케인 슈거, 데리, 퓨어 코코아, 솔트 그리고 바닐라 플레이버 해가지고 뭐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근 여기 성분이 괜찮길래 딱 요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이 안에 들어간 게. 그래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그 다음은 옥시크림 맥스. 빨래할 때 요거 이제 한두 스푼씩 넣어가지고 빨래하면 찌든 때도 잘 빠지고 색감도 화사해지고 흰 빨래는 더 하얗게 컬러 빨래는 더 컬러풀하게 있잖아요. 광고에서 보는 그런 거. 요거 세일했어요. 오늘 갔을 때. 그래가지고 세일가로 득템해왔어요. 코스코 브랜드인데 아몬드 밀크예요. 올가닉 아몬드 밀크인데 하나 뜯을 때마다 뜯는 그 팩 하나씩만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상온 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이 아몬드 밀크는 제가 평소에 스무디를 만들거나 할 때 우유 대신에 저는 아몬드 밀크를 자주 쓰기 때문에 쟁여놨어요. 빨래를 말릴 때 드라이어에 넣을 때 요 시트가 필요하니까 요거 하나 사왔고 요 가비지백 큰 거 가비지백 사오고 캐나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는 항상 컴포스트블 빈에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주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는 알버타주에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여기에 담아가지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해서 사왔고 제가 샴푸린스가 완전 똑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흔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다행히 오늘 가가지고 샴푸린스 사왔어요. 디쉬워셔 세제는 피니쉬 제품을 쓰는데 어쩔 때는 파워볼 쓰고 어쩔 때는 퀀텀 맥스를 쓰고 사실 뭘 쓰든 잘 딱 끼더라고.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을 때 똑같은 피니쉬 제품 중에 세일하는 게 있다. 뭐 파워볼이든 퀀텀 맥스건 모든 아무튼 세일을 한다 하면 그냥 그걸 집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걸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쓰는 글러브. 이것도 전에 코스코 하울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미디엄 사이즈를 쓰는데 오늘 갔을 때는 라지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야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뭐 이번엔 라지를 쓰자 해서 라지 사이즈를 사왔어요. 그 다음은 지퍼랑 3종 세트예요. 진짜 이것까지 제가 한 방에 사온다는 거는 진짜 코스코를 안 가려고 벼르다가 갔다 왔다는 거거든. 코스코 한번 가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뭐 참고 참다가 두 달 반에 갔더니 진짜 집에 뭐가 없더라고요. 지퍼랑 이거는 큰 거예요. 라지 사이즈인데 프리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블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만두를 빚었을 때 혹은 고기를 다듬고 소분할 때 그때 이제 각 개별 포장해서 저는 요 라지 사이즈에다가 한 방에 담고요. 좀 라지 사이즈가 너무 크다, 좀 작은 게 필요하다 할 때는 미디엄 사이즈도 써요. 이거는 똑같은 프리저
전용이어가지고 요 탭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 재질도 훨씬 탄탄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디엄 사이즈 프리저 전용, 냉동고에 들어가지 않고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보통 아이들 스낵은 제가 리유저블 백에다가 넣어주곤 하는데 이제 거기에 넣기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약간 물기가 좀 있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여기에다가 가끔씩 넣어줘요. 그래서 샌드위치 백도 요것도 사왔어요. 밀가루를 포대로 사듯이 저는 설탕도 포대로 삽니다. 10kg짜리 설탕, 그리고 이거는 집에 연수기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 연수기에 넣을 소금. 이 연수기용 소금도 코스코가 제일 싸요. 집에 베이컨이 다 떨어졌어요. 이 베이컨을 어떻게 소분하는지도 예전 코스코 하울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역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코에 베이컨이 두 종류가 팔아요. 그냥 베이컨, 세 종류인가? 그냥 베이컨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도톰하게 썬 애플봇 스모크 베이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베이컨인데 로우 소디엄 베이컨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 베이컨을 파는데 저는 항상 로우 소디엄을 삽니다. 그나마 소금을 좀 적게 먹는 게 낫겠고, 또 너무 짜면 베이컨은 많이 못 먹어. 베이컨 많이 먹고 싶으면 저는 로우 소디엄을 해야지,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킨 파이, 셀러리 스틱, 스무디용 과일이에요. 올가닉 안티옥시던 블렌드 해가지고 그냥 뭐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그리고 체리 뭐 이렇게 들어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왔어요. 새우도 여러분 코스코가 제일 싸요. 이 파운드당 가격을 보면은 특히 요 제품이 제일 싸요. 이게 907g이라서 2파운드짜리거든요. 2파운드짜리에 사이즈는 31-40 사이즈예요. 꼬리는 달려있지만 머리랑 껍질은 다 벗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리하기 아주 편해요. 근데 이게 제일 싸, 코스코께. 그 다음은 스모크 살몬, 트리플 워시 로메인 레투스. 이것도 전에 제가 코스코 하울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 다음은 메이플 시럽. 캐나다 하면 또 메이플 시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메이플 시럽도 이건 올가닉이거든요. 올가닉인데도 코스코께 제일 싸. 이것보다 용량도 적고 올가닉도 아닌데 다른 마트에서 사면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메이플 시럽은 코스코에서 삽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애들이 아침에 팬케이크랑 프렌치 토스트를 못 먹었어요. 이거 사니까 애들이 야 엄마 이제 내일 아침부터 팬케이크랑 프렌치 토스트 먹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냉장고에 버터 한 3파운드씩은 쟁여줘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허니듀 멜론, 아보카도, 샌드위치용 체다치즈, 크리미니 머쉬룸스, 샌드위치용 블랙포레스트 햄. 뭐 이렇게 많이 샀니? 설명하는 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이거 프렌치 그린빈. 이거는 볶으면,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달군 웍에다가 카놀라 오일 좀 두르고, 요거 빈 넣고 볶다가 굴소스 조금 넣고, 후추는 후추후추 쫙 볶아준 다음에, 이때 물 대신에 치킨 스톡을, 베지테리언이다 하실 때는 그냥 물을 넣어도 되지만 저희는 베지테리언이 아니니까 이때 이제 볶고 나서 치킨 스톡을 한 4분의 1컵 정도 부은 다음에 치익 하고 계속 볶아요. 요 그린빈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불 끄고 참기름 둘러서 먹으면 밥 반찬으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 그렇게 하면은 막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별다른 양념 없이 볶은 다음에 굴소스 넣고 치킨 스톡 쬐끔 해가지고 부드럽게 익힌, 그게 땡이야. 근데 너무 좋아해 애들이. 예, 그린빈 그렇게 볶아 드시면 맛있어요. 브로콜리, 션 블루베리스, 바나나, 당근. 이거 올가닉 베이비 캐럿인데 이게 두 개 한 세트로 팔더라고요.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긴 거. 근데 괜찮더라고요. 올가닉인데도. 두 팩이 한 세트에 얼마였지? 4불 얼마였나? 5불 얼마였나? 나쁘지 않았어요. 나의 일용할 모닝 프렌드 스타벅스 윈터 블렌드. 이게 세일하더라고요. 세일해가지고 사왔어요. 자, 저처럼 렌즈를 많이 끼셨다 혹은 굉장히 건조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뜰 수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안구건조증 여기 있어요. 굉장한 안구건조증이거든요. 제가 렌즈를 그렇게 자주 끼는 건 아닌데도, 그러니까 뭐 20살 때부터, 20살? 19살? 그때부터 컨택렌즈를 꼈었기 때문에 제가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주가 또 워낙에 건조한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눈을 못 떠요.
너무 눈이 뻑뻑해가지고 그냥 눈을 억지로 뜨면은 누가 내 눈을 뽑는 기분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나이스탠드에 요 인공 눈물이라 그러죠? 이거를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거 하나 집어가지고 인공 눈물 하나씩 뽕뽕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이제 눈을 뜨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제품인데 오늘 갔더니 세일하더라고요. 4불인가 세일을 했었어. 쟁여와야죠 세일할 때. 아이들 양말, 시럼 키위, 햄프시드 이것도 제가 그 스무디 만들 때 제가 항상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떨어져가지고 햄프시드 이것도 사왔고 파츠먼 페이퍼 사왔어요. 이거는 베이킹 할 때 쓰지. 이따금씩 저한테 메시지로도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파츠먼 페이퍼인 줄 알고 샀는데 베이킹을 하려고 이렇게 다 깔고선 도우도 얹고 해가지고 베이킹을 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파츠먼 페이퍼를 구입하신 게 아니라 왁스 페이퍼를 구입하신 경우거든요. 왁스 페이퍼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겉에가 왁스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샌드위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한번 싸줄 때 보관할 때 고를 때 이제 촉촉하게 잘 보관되라고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용도가 아닌 열을 가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할 때 쓸 수 있는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왁스 페이퍼를 베이킹에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온 집안이 연기가 나고 삐우삐우 뭐 위에 경보 올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 펄치먼 페이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머핀을 블루베리 머핀이랑 더블 초콜릿 머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코에서 머핀 사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달고 너무 온갖 첨가물 들어있고 이거 하나에 막 4,500칼로리 막 그래요. 물론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그만큼 달고 막 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버터인지 지방인지 마가린인지 뭐든지 아무튼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집에서 굽죠. 머핀도 그냥 금방 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따금씩 불량식품 먹고 싶듯이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이 맛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정말 가끔 사는데 뭐 오랜만에 아이들이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사라 골라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씩 골랐어요. 한 반년 만에 산 것 같아. 반년 거의 근 거진 1년? 1년 만에 샀나 봐요. 코스코 머핀을 머핀 사왔고 달걀 두 판. 지난번에서도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살몬을 구입할 때 가능한 한 살몬이든 고기든 가능한 한 Raised Without Antibiotics 요 제품을 구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홀틸라피아. 언제부턴가 코스코에 홀틸라피아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코스코 갈 때 이걸 한번 사서 여러분께 도미 맑은 탕 끓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몇 주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보내셔가지고 코스코에 이제 홀틸라피아가 이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안 그래도 이거를 다음에 코스코 가면은 이걸 사가지고 찍어야겠다 싶었는데 잘 물어보셨어요? 하면서 이제 저는 이걸로 맑은 탕을 끓입니다 하면서 간략하게 레시피를 설명해드렸더니 이거 되게 좋다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드리면 도움될 거라고 좋아하실 거라고 하셔가지고 이 레시피를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도미 맑은 탕 한번 끓여볼게요. 요 코스코에서 사온 요 틸라피아 이제 손질할게요. 틸라피아는 횟집에서 되게 도미 대신으로 많이 이렇게 둔갑을 하는데 사실 틸라피아는 민물 생선이에요. 도미는 바다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맛 자체가 다른데 식감이라든지 그런 게 비슷해서 많이 쓰이긴 해요. 고맙네. 스케일을 어지간하긴 했네요. 이게 굉장히 비늘이 두꺼워서 그냥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해줬는데 그래도 여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스극스극 소리가 들려요. 이대로 요리하면은 비늘이 너무 걸그럭거려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꼼꼼하게 구석구석까지 비늘을 제거해 주세요. 이쪽은 대부분 비늘을 많이 제거해 놨는데 이런 배나 지느러미 있는데 이런 데는 잘 안 돼 있네요. 이 속도 다 깨끗하게 이미 이렇게 내장을 제거해서 파니까 코스코에서는 간편해요 아주. 이제 틸라피아 손질할게요. 틸라피아는 도미랑 비슷하게 민물생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뼈가 엄청나게 딱딱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뼈를 부러뜨리기가 참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 저는 이렇게 앞뒤로 칼집을 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게
그러면 대가리가 잘립니다. 너무 속어처럼 생각이 드는데 속어 아니에요. 옛날에 듣기로는 사람 이외에는 대가리라 그러셨대. 좀 그런가? 머리라 그럴까? 암튼 이렇게 해서 요 지느러미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가능한 한 떼주는 게 좋아요. 맛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뜯어져요. 그래서 요 머리는 육수 같이 낼 거예요. 여기도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 띄지 마. 왜냐면 어차피 이제 포를 뜰 거거든요.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매운탕을 끓이거나 맑은탕을 끓이면 참 좋은데 너무 이게 가운데 뼈가 단단하고 두꺼워서 손이 다쳐요. 그리고 칼도 다 망가져. 그래서 저는 그냥 포를 뜨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훨씬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이제 단단한 뼈가 있거든요. 그 뼈 사이에다가 뼈 옆에다가 칼집을 주는 거예요. 여기 뼈 쪽에 뼈 옆에 한쪽은 이 가시가 촘촘하게 나 있으니까 약간 부러뜨려 주면서 이렇게 포를 떠주면 금방 돼요. 저는 손 조심하면서 포를 뜨세요. 이렇게 한쪽이 다 됐죠. 그러면은 뒤집어서 반대쪽도 포를 뜹니다. 한쪽은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포를 떴다면 반대편은 뼈를 굳이 부러뜨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 촘촘한 요 등뼈인가 중심뼈인가 아무튼 요 등뼈 바로 옆에 요 촘촘한 갈비뼈들이 있거든요. 그 갈비뼈 위로 이렇게 포를 뜨면 되니까 편해요. 하면 이쪽도 포 끝. 요 남은 건 어떻게 하느냐? 남은 거는 꼬리는 지느러미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지느러미는 그냥 띄고 요거는 너무 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접혀.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육수에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 포 뜬 걸 어떻게 하냐면 요 틸라피아는 가운데에 촘촘한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운탕 먹을 때 매운탕이든 맑은탕이든 먹을 때 요 가시를 다 하나하나 발라내기 좀 귀찮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칼집을 내서 가시를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요 가운데에 가시가 있는 게 깔끔하게 발라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매운탕에 넣으면 돼요. 아까 포 떠둔 거에는 여기 이렇게 이쪽 한쪽 가시는 우리가 부러뜨리면서 포를 떴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얇게 포를 뜨면서 요걸 이제 빼주면 돼요. 가시를.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는 가시 제거 끝.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틸라피아 매운탕거리 끝이에요. 고운 고춧가루 2, 그냥 고춧가루 2, 후추를 후추 미림 0.5, 삼계 소스 하나 정도, 간장도 하나, 그리고 다진 마늘 하나, 끓고 있는 육수 2스푼 넣고
이렇게 하면 양념장 끝.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불순물 올라오니까 이거는 건져주면 맛이 훨씬 깔끔해져요. 틸라피아 머리랑 뼈를 한 10분 정도 푹 끓여줄게요. 그렇게 해서 육수를 만들면 돼요.